여러분들 하부. 지금 저는 저기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 신비 아파트 다음 고스트헌터 장소로 선정해준 폐교. 하필 왜 폐교냐고. 나 진짜 폐교만은 진짜 폐하고 싶었는데. 자, 여기입니다. 현재 여기가 저희가 있는 곳이고요. 이쪽에 산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은 학교 터가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폐교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무서운 게 저기 이렇게 보세요. 저기 위에 저 시커먼 길을 지금 걸어 올라가야 폐교가 나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 댓글에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금부터 가도록 할게요. 게임블링 클린 유튜버인데 한마디만 할게요. 진짜 나 지금 존나 무서워 지금. 자, 일단 요 길 따라서 가겠습니다. 휴대폰 지도에 의지해서 가볼게요. 아, 춥기도 겁나 춥고 이게 막 산길이다 보니까 아니 저기 막 숲 같은 데서 뭐 나올 것 같아. 야, 근데 이거 귀신 잡으러 진짜 이 집까지 해야 되는지.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이 폐교에 가면은 S급 분명히 많이 잡힐 거라 했죠. 믿고 가겠습니다. 야, 진짜 시커매. 무슨 학교가 이렇게 골짜기에 있지? 와, 이게 주변 시설 같은 것도 막 무너져 있잖아. 이거 봐. 오, 이런 거 다 하수도 시설이 다 박살난 거 봐서는 폐교된 지 제법 된 것 같아요. 최소 5년 이상일 거야. 야, 이제 반 왔어, 반. 야, 근데 나 진짜 좀 걱정인 게 폐교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혀 위축되는 느낌입니다. 뭔가 압박감이 들어요. 뭔가 공기가 이상해. 엄청 차가워. 점점 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곳이 나올 거예요. 하, 정문이 코앞이다. 거의 다 왔다. 어? 저기 뭐 보인다. 어, 지금 정문이 보이거든요? 야, 떴다. 야, 저 정문이야. 오씨. 저희가 지금 폐교 입구입니다. 여기는 예전에 중학교였고요. 야, 씨. 못 들어갈 것 같아, 나 지금 진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춥냐면 밑에는 지금 눈이나 얼음이 없는데 이 학교 터가 이상해 지금. 얼음이 다 얼어있고 심지어 눈까지 있어요. 눈이 안 온 지 지금 한 2주가 넘었거든요, 이곳이 충주가. 이거 봐, 뭐 적혀있어 이거. 야, 이게 학교 이름인가 본데? 모금중학교? 가금중학교인 것 같은. 와, 이 문 포스 봐. 어, 잠깐만, 지금 여기 뭐 적혀있거든요, 안내문이 있거든요. 현재 위치하고 있는 폐교는 충주교육지원청 고유재산이므로 어, 그렇겠지.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 출입. 폐교 출입이 불법입니까? 사용방법, 사전에 충주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은 후. 나 이거 전혀 생각을 못한 부분이야 지금. 잠깐만, 큰일 났네.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자에게는 민형사상의 책임. 한마디로 제가 지금 저기 안에 들어가서 유튜브 콘텐츠 찍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대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씨. 아니, 아 여러분들 폐교 가라면서요. 아, 나는 폐교에 오는 게 불법인지 몰랐잖아. 아니 이 추운 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와가지고. 아, 여기 못 들어가는 거? 아,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학교 구경도 못하겠네. 갬블링 유튜브는 클린 채널, 법을 준수하는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순 없고 폐교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신비 아파트 잡아보도록 할게요. 들어와라, 폐교의 기운 들어와라. 자, 첫 번째 도깨비엿 먹을게요. 야, 근데 저기 봐, 저 앞에 봐, 저 앞에 봐봐. 아, 지겨워 진짜. 아, 빨리 떠 그냥. 어, 뭐야 이거. 야, 센 건가? 뭐죠? 야, 잡을게. 어, 야 지금 B급 나왔어. 입춘쟁이 나왔어. 시작이 좋아. 잡을게요. 부적 최대한 날려서. 요거는 뭐 특수부적 필요 없죠, B급까지는. 요걸로 그냥 스무스하게 잡아줄게. 스름스름. 자, 일단 B급 시작이 좋습니다. 잡아주고요. 오케이, 컷. 그래도 확실히 폐교가 뭔가 기운이 있긴 있나봐. B급 들어왔어, 처음부터. 자, 다시 한번 갈게요. 기운이 좋습니다. 어우, 야, 학교 종이 울리는 줄 알았다, 나 지금. 아, 제발. 어, 여기다. 저기. 학교 방향이야. 아! 아이! 이거 뭐야? 이거 C급 아니야? 배격이, 이것도 야, B급이야. 어, 선방했어. 자, 요거 20개 잡을게. 어, B급 두 개. 시작부터 B급 두 개, 바로. 역시 폐교는 폐교다.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준 건 다 이유가 있었네요. 야, 근데 다음부터는 폐교 같은 거 너무 무서우니까 좀 적당히 합시다, 여러분들. 뭐 화장실이나 간단하게. 어쨌든 잡았고, 컥! 자, 다섯 개 중에 초반 두 개 B급. 괜찮습니다. 지금 좋아요. 시작이 좋아. 아,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춥고 지금 무서워. 저 앞에 시커먼 게 뭐 튀어나올 것 같아. 저기 봐. 나 들어갈 순 없고. 아씨. 이거 뭐야? 아, 숲바. 어, 이거 뭐야? 삐에로다. 여기 처음 보는 건데? A급 아니야? A급 떠서. 부적 교체.
요거 강 물부족으로 바꿀게요. 야 바로 A급 떴는데? 설마 이거 A급을 놓치면 안 되지. A급 놓치면 안 되지. 에바야 A급 놓치면 에바야. 야 근데 손이 얼어서 오케이 잡았어 A급. 여러분들 진짜 이거 폐교에서 잡으면 뭐가 좋긴 좋네요. 집에서는 아무리 잡아도 B급 이상 안 나오더니 지금 여기서 바로 A급 떴다. 야 이거 오늘 잘하면 S급 뜰 것 같다 지금. 아 저기도 꼭 누구 오는 것 같아 지금 소리 들리니까. 어 이거 뭐야 이것도 처음 보는 건데? 뭐야 이거 나방 귀신이야 뭐야 이거. C급? C급 실화? 마지막이다. 제발 제발 폐교의 기운이여 나에게 와주소서. 소리부터 들을게. 어? 센 놈 같은데? 천천히 가자. 떴다! 아 진짜 씨. 아니 지금 폐교까지 와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추운데 고생했는데 고작 한 개 에이크.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켰고요. 다음 장소는 어디에서 과연 S급이 나올지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저 진짜로 뭔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